오늘 8장입니다. 재활풍조부지하며 하풀출도하니 오이의분전 봉은영주니 순시에 내의하고 문왕시의 명어기산이라. 하도는 하중 용마부도하고 도키시 출하님 개성왕지서야람. 이는 지야람. 장자왈풍지 도출은 문명지상이니 복지순명지서의 부지직 부자지문장이 지키이란. 재활 공조 부지하며 하 불출도하니 이의 문자. 봉황새라는 새가 있지요. 봉황새 들어보셨죠? 봉황새를 본 적도 있으신가요? 예. 그림. 어떤 그림에서 보이시죠? 뭐 수놓은 그림 경풍이나 이런 데서 예. 대개는 또 상장에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아, 대통령. 예. 이 봉조, 봉황새라고 하는데, 봉황, 그게 예. 우리나라 국조라는 거예요, 봉황새가. 까치가 아니고 봉황새라는 거 국조가. 굉장히 예. 그래, 그래. 국조라는 거예요. 이 중국은 왕을 칭할 때 용이라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원래 봉이야. 봉황이 봉황 국조라는 거예요. 왕도 봉을 한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북쪽을 그냥 용이랑 같이 생겼네. 상생의 동물이지만 봉이나 용이나 다 봉이 황이 암놈이고 봉이 순놈인가 봐요. 네. 암수가 봉과 황 하는데 봉은 암놈, 황은 순놈. 이렇게 암수. 꼭 오동만 열면 못 넘으세요? 예. 오동나무예요. 그 샘에서 손물이 아니면 먹질 않고. 네? 샘에서 손물이 아니면 먹질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질 않고. 오동나무. 봉이 그렇게 이제. 없는 새한테 참 별건가. 그런 예전에 책도 여기 있어. 나무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또. 그런 근데 대나무가 꽃이 핀다고 하지요? 네. 대나무가 꽃이 핀대요. 뭐 60년 만에 한번 핀다던가 뭐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무슨 대나무가 꽃이 피냐고 막 고집 피울 수도 있는데, 피니까 핀다고 하겠지요. 그쵸. 마찬가지로 사철나무 봉황새도. 꽃, 사철나무도 꽃 펴. 작년에 사철나무 꽃 내가 따가 돌려오던 많은데, 올해 또그 자리에서 또필줄 알았더니 올해는 아직 안 피는데, 사철나무로 울타리 얹은 집이 있거든? 네. 그게 꽤 무겁지 뭐야.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있었는데 사철나무에서 빨간 꽃이 저기 이렇게 폈더라고. 그러니까 봉황새도 틀림없이 왔다 간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봉조 부지하며 봉황새가 이르르지 않고 하불출도하니 하는 황하수예요. 중국의 황하수.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이 그림이라는 게 그걸 우리 주역에서 배웠는데 하도 낙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하도 낙서에서 도서관이라고 도서가 생긴 거고. 근데 이 그림도 그림은 주역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그 그림이라고 하고요. 봉황새가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 상서로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자 당신께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셔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 사실은 봉황새라든지 이 도라는 것은 문명의 상징물인데 문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이의분저 내가 말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아 나의 이 문명의 도는 끝이 나나 보다. 즉 걱정하시는 멘트이실 거예요. 그 이자가 그칠 이자 그만둘 이자라서 아 나의 도가 그칠려나 보다. 봉은 영존이 신령스러운 샌데 순시에 내의하고 순임금 때에 와서 거동을 했대. 순임금 때에 있었던 샌거예요. 문왕시의 명호 기산이다. 또 문왕 때에는 기산이라는 데서 울었었다 이거예요. 하도는 하중 용마 부득하고 하도라는 것은 황하 속에서 용마가 그림을 짊어지고 나왔고 근데 용마라는 말도 참 설이 많아요. 왜 말이라고 하지 그냥 용마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또 그 당시에 말이 큰 말 있죠. 아주 큰 말. 눈에 띄는 그런 큰 말. 그런 말에 이 부도라겠지만 그 그림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책의 설도 있지만 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왜 소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털이 그 그림 모양으로 꾸불꾸불 감겨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상징물이니까. 사천팔계. 예. 그리고 또 왜 저 안데스인가 어디를 가면은 왜 막 몇 키로 되게끔 반듯반듯이 그림 그린 거 그림 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 인간이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성으로. 복희시 출하니 복희 때에 나왔어. 그래서 복희가 그걸 가지고 주역을 만든 거예요. 복희시가. 그러니 개 성왕지 서야라. 이것들이 다 성왕이라는 것은 성인의 작품을 가지고 왕이 되신 분들. 성왕의 그 상서로움이 된다 해가지고. 이 자는 이게 그칠 이 자거든요. 그칠 지자의 뜻이다. 장자말 봉지 도출은 봉황새가 이르르고 그 그림이 나온 것은 문명지상이니 문명의 상서로움이니 이 상서로울 상자를 보시고 복복자를 보시고 재앙화자를 보시면 전부 다 보일시변에 있잖아요. 보일시변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하늘이 보여주는 것을 사람이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한테 노출됐지만 하늘의 뜻을 사람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는 걸 하늘이 다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늘이 보여주는 것도 못 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그 사람이 다른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95%를 다 포기하고 나서 사람 사는 요 대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영물이라고 하면서부터 우리는 흙 속에서도 못 살고 땅 속에서도 못 살고 물 속에서도 못 살잖아요. 물 밖에서만 숨쉬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한 뒤에야 우리 살고 있는 요거를 얻었다는 말. 그런 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말든. 근데 가만히 오늘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떤, 저기, 지구로부터의 귀한 인가라는 책이 저기 꽂혀 있을 텐데요. 우주로부터의 귀한. 우주부터 귀한. 근데 저 책을 보면, 우주 비행사가 그, 달에 착륙해서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본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수많은 별들과 그렇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우주 막 무한대로 있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 내가 이거 다 띄고서 숨 쉴 수 있는 곳은 꼭 지구 조금밖에 없는데 그죠? 그 지구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저 책을 쓴 사람이 월남전이 끊이지 않을 때, 그때 갔던 분이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요. 해가 뜬 쪽과 안 뜬 쪽이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쪽으로. 음량이. 아, 네, 하늘에서 보면, 위에 우주에서 보면. 근데 이 새카만 여기에서 전쟁하려고 밤에 총 쏘는 소리가 이렇게 총 쏘는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그래, 인간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꼭 저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어리석다는 거지, 인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문명의 이 조지민이 복희 순문지서, 복희시라든지 순민금이라든지 문왕의 상서로움이 푸지직, 그런 상서로운 기운이 이르지 않은즉 부자지 문장이 직이이라. 공자께서 지니신 문장, 문장은 공자께서 지니신 도거든. 도가 그 끝일 것을 알 수 있도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정말 안타까운 표정이에요. 거기 남원 장씨발 줄을 잠깐 보세요. 봉지 도출은 개, 치세지 직냐니. 세상이 다스려지는 세상, 치세라고 하지요. 치세의 증거야, 증거, 증거야. 증험이지, 증험. 그런데 성인이 탄 명왕, 명왕지 불흥이 도지 총불행이라. 그러니 그런 증거가 안 오니까 성인께서 그 명왕이, 명왕이라는 것은 세상을 밝힐 만한 성인의 덕을 지니신 임금이 왕노릇하는 세상, 즉 치세지요. 치세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아서 도지 총불행, 도가 끝내 행하지 못할 것을 탄식하신 말이다. 아, 어쩐다. 문명이 끊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이치를 모르니까 짐승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짐승 사이에서는 먹는 것이 최고고, 먹는 거를 살 수 있는 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명 사이가, 문명은 인류 문명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문명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좀 동물화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